후보장님이 이번에 국세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아마 역대 국세청장 중에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국세청장이 되시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후보장님이 아시기에 역대 국세청장 중에 처가가 연매출 8천억, 자산 총액 5천억이 넘는 기업 집단을 보유하신 청장님이 계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사실 우리 대통령님의 처가보다도 우리 후보자님의 처가가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 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죠? 후보자님, 후보장님이 이번에 국세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아마 역대 국세청장 중에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국세청장이 되시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후보장님이 아시기에 역대 국세청장 중에 처가가 연매출 8천억, 자산 총액 5천억이 넘는 기업 집단을 보유하신 청장님이 계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사실 우리 대통령님의 처가보다도 우리 후보자님의 처가가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 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죠? 예, 아시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사실 처가가 자산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을 갖고 계시는 것은 뭐 전혀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런 처가의 기업 집단의 보유가 혹여 조세 행정의 집행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해 상충을 불러일으킬까 봐 저희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후보자님, 가업상속 공제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줘서 우리 산업의 활력을 계속 제고하자 이런 취지로 뭐 있는 제도인 거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을 보면은 우리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 중에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못지않게 여러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거나 공정거래법이나 형사법 위반이 있는 그런 게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가지고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최소한 공제 범위 축소 같은 제대로 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후보자님의 처가기업, 많은 분들 지적하셨지만 유창이라는 기업 집단이 있죠. 거기에 제가 지금 자료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참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힘든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0년간 유창 기업 집단에서 산재 사건이 37건이나 터졌고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신고가 245건, 부당해고 신고가 23건, 직장 내 괴롭힘 9건, 직장 내 성희롱이 4건이나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는 이 기업 집단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업 상속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오님. 뭐 제가 직접 저 경영의 관리여 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유창 ENC 같은 경우에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회사입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예, 그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창 ENC 같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공제액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님. 그래서
지금 비록 처가의 회사 집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가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해상충 우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금 쪼개기 입찰 참여 부분입니다. 지금 유창 기업 일가에 속하는 두 회사를 보니까 유창 ENC랑 송천 ENC라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상 경영진도 동일하고 거의 뭐 동일인 후보자 처가에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사실상 거의 가족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년간 이 두 회사가 총 40개의 나라 장터 조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이 두 회사만 투자를 한 사업도 10개나 되고 계약 규모가 239억 규모나 됩니다. 이거 후보자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사업 중에 유창 ENC가 낙찰받은 사업이 28개고 이게 체결 규모가 845억이나 되고요. 송천 ENC가 낙찰받은 사업이 7개고 이것도 143억 규모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 보면은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쓰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금 유창 ENC랑 송천 ENC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입찰 담합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동일 회사인 가족 회사가 한 조달건에 함께 참여한 것이 인정돼서 공정위에서 가징금을 받거나 심지어 사업체 운영자들이 입찰 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들이 복수로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문제 있다고 후보자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어님, 저희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 탈루하고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하셨던 재직하셨던 2022년에 국세청에서 가족회사들을 동원해서 소위 이번 비슷하게 벌떼 입찰, 쪼개기 입찰한 건설 관련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벌떼 입찰을 했던 세무조사 사례랑 지금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입찰 행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모른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상충